이건 마지원이 격이 잡는 거예요. 자, 시간은 천재는 마지원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시간 주자고 그래도 신대가 들어가고 있어요. 저원이 엇갈립니다. 네. 상대 먼저. 네. 아, 마지원 선수 스쿼지가 너무 많아요. 예. 이거 한 방입니다. 스쿼지 멋있게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스쿼지 다시 돌고 스쿼지 다시 돌고 스쿼지. 스쿼지 오세요. 좀 납니다. 진짜 차이가 나요. 네. 공격적 요즘 많은 것 같아요. 마지원이. 야, 예. 마지원 선수는 스쿼지를 딱딱 눌러놓고 예. 상대방의 비타리스 1점차를 통해서 받아볼 수가 있는데 예. 신대근은 상대방의 스쿼지를 잡아주고 나서야 마지원의 비타리스 공격할 수 있다. 아, 본격적 상대가 신대근 먼저 싸우면 돼요. 여기 싸워야 돼요. 예. 팀 없으면 치고놓으면 안 됩니다. 맞습니다. 싸워야 돼요. 저분이라도 그냥 본진에 있었어야 되는데 예. 이거는 신대근 선수가 경기 잡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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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어, 본진 다 서로 유턴 다 잡았어요 지금요. 오! 자, 누가 먼저 전자 들어다왔어요! 네, 마지원 선수가 컨트롤이 굉장히 좋았는데, 예. 야, 신대근 선수가 스콜지에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봅니다. 예. 근데 또 이게 서로 뮤탈 다 죽이면 또 몰라요! 아, 뮤탈리스트를 신대근 선수가 너무 잘 뭉쳐서. 근데 드론은 마지원이 많아요! 드론은 마지원이 많아요! 아, 그러면. 아, 지금 그 뮤탈리스트를 만약에 어? 신대근 선수가 살려가지고 컨트롤로 뭐 스콜지도 다 받고 이랬으면 모를까? 아, 자, 이거. 네, 근데 어떻게... 드론 다 잡아야 돼요! 신대근 드론 다 잡아야 돼요! 드론 다 잡아야 돼요! 정을 봐! 이러면! 이러면 신대근 다르죠. 말 많이 달라집니다. 네, 마지원 선수 라버 활용이 만약에 지금 안 되고 있다면 돈이 없다는 것이거든요. 네, 그렇죠? 돈이 있다면 얼마나 했겠습니까? 저글링 지금 닥서글링이 오고 있는데요. 아니 근데 이거를 밀리나요? 마지원 선수 스콜지가 지금 몇 기가 더 많았었는데 네. 뮤탈리티 숫자도 상대방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도 아니었고 아 이거를 밀리나요? 이 저글링 10여 기를 어떻게 막습니까? 예. 드러나나요? 아 이거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저건요. 빌드도 아, 약간 좀 괜찮은데요? 빌드도 약간 초반에 괜찮았고 저글링으로 압박도 됐고 야 이거 눈으로 보기에도 네. 신대근 선수가 뮤탈리티 굉장히 많아 보이진 않은 상황이었거든. 근데 어, 마지막에 우리 뭐 눈이 좀 이상한 건가요? 네. 신대근 선수가 제국구 싸움에서 승리하고 네, 이게 웬일이죠? 마지원 선수가 뮤탈리스크 숫자에서도 비슷하고 스콜지가 다량으로 있었기 때문에 컨트롤에서도 유리한 점을 가져갈 수가 있었고 아 이거 이번 경기를 피하게 되면 마지원 네. 너무 아쉽죠. 예. 도대체 공중 싸움에서 왜 이렇게 병력이 몰살했는지 마저 스스로 답답한 죄죄 같은 거예요 죄죄. 아 이거는 웬일인가요 진짜. 아 경기가 뭐 불리한 걸 지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. 야 이게 마저 선수가 이번 경기는 웬만해서는 한 99% 이상은 잡을 줄 알았는데. 야 이거는 웬일입니까? 네 지상군에서도 분명히 마저 선수가 우위를 정할 수도 있었지만 뭐 미네랄 드론자에서 공부한 뭐 예. 신대근 선수가 지상 뭐 강력에 잡다가 하더라도 공중은 마지원이 뺏기면 안 됐었거든요. 네. 그러면 저희가 좀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는 게 네. 뭔가 네 이거 저희가 야, 그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막 신대근이 막 이런 얘기였는데 다시는 뒤집히고 뒤집히고 또 뒤집혔어요. 그 리플레이 화면을 완전히 느린 화면으로 좀 보고 싶은 그런 경기예요. 네. 아, 뮤탈리크 숫자 차이가 많이 나면 당연히 신대근 선수 이기겠죠. 근데 스콜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원 선수가 이게 같은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면 웬만해서는 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내렸었는데 신대근이 이기네요.